용사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고 주된 출연자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떨리고 두렵겠지만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군용사 일병 안정근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 육군의 새 미래를 열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떨립니다. 여기 앞에 계신 장성분들이 많아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육군을 대표한다는, 육군의 용사를 대표한다는 이 사실이 떨립니다. 혹자들이 군생활을 공백기라고 말한다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용사들은 손해를 보는 시간이라고 느낄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 좋아진 부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의식 수준으로 보았을 때 납득이 되기 어려운 모습들을 여전히 많이 가진 것이 저희 육군입니다. 육군은 Y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용사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사와 그 가족이 어떻게 군과 간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작대기 두 개를 달고 있는 저 일병 안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성인이고 같은 육군입니다.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간부와 초급 간부, 간부와 용사, 선임과 후임, 역할과 계급이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전우입니다. 모두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저희를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전장을 함께 누비며 서로의 목숨을 걸고 싸울 전우들입니다. 정말 그 재언을, 진심 어린 재언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병장 김승욱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용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이러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가?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식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두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문화혁신의 성과와 한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병역문화혁신은 2014년 22사단 임병장,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한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의 육군 전체 사고는 7.4%에 해당하는 232건이 감소했고 육군 자살 사고는 31.3%에 해당하는 15건이 감소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역문화혁신은 자율과 책임의 병역 생활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용사를 여전히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 인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엄정한 군기가 살아있어야 할 병영이 유치원이나 보이스카우트 캠프처럼 변해버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 군대는 이런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육군이 용사를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만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용사에게 자율과 책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영내 거주 의무를 제외하고는 간부와 유사한 자유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한 전투력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은 90% 이상의 사격 명중률 그리고 체력 특급을 달성한 인원에게 특급 전사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수한 전투원이야, 특급 전사가 많은 부대는 우수한 전투부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현대화된 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전장에서 우리는 특급 전사만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실제 전장에서는 소대장 등 간부가 전사를 해서 용사들을 인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통신 장비가 먹통이 돼서 간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체력, 잘 뛰고 잘 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아가 용사가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책임성,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강한 전투력이 육성된 부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육군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 8월 한 달간 1,48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된 병 정체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충격적입니다. 입대 초기 긍정적이었던 병사들의 정체성은 상병장이 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상병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간부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고.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작업하는 노동력이다.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믿지 않고 감시만 한다. 이러한 전역 용사들의 인식은 전역 이후에 주변에 확산이 되고 결국 대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박동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군 복무로 인한 사회단절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2018년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 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는 축구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경우 세계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던 그의 커리어가 군복무로 인해 끊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병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무 중인 용사를 한 학기 정도의 시간 동안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고민했던 물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의 답을 기존의 휴직 제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용사도 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휴직이라는 말을 사회 파견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용사들이 복무 중 자신의 커리어나 혹은 인생을 위해서 잠시 사회로 파견해 나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탄력복무제란 용사가 복무 도중 미리 정해놓은 기간에 6개월씩 두 번 사회 파견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군 용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6개월씩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사회 파견 기간 6개월을 설정합니다. 즉 6개월 복무, 6개월 사회 파견 흐름의 새로운 복무 유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군 복무로 인한 학력 단절을 우려하는 대학생들도 군 복무를 이해하면서 최대 두 학기까지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군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용사와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미군의 베트남전 철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햄버거힐 전투. 937 고지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 지휘부는 점령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용사들이 그 위험성을 체감하고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강행됐습니다. 결국 미군은 고지를 점령하긴 했지만 당시 미군 지휘부는 황당하게도 전략적 무가치성을 이유로 바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군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용사와 얼마나 소통하십니까? 따라서 저희는 용사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광장 2.0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높은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배너를 더 크게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병사들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게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통 플랫폼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 의지하는 현 시스템화에서는 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전출 가면 서비스 운영도 위태로워집니다. 셋째, Q&A가 아닌 토론 방식이 필요합니다. Q&A식으로는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만 답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는 새롭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신문고에서 Q&A 방식의 국민신문고에서 토론 방식의 국민생각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는데 이 덕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 국민들이 함께 인터넷 플랫폼에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현장 실감형 정책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지휘부의 답변입니다.
일정 투표수 이상, 추천수 이상과 같은 특정 호응도 이상의 글에는 반드시 육군 지휘분의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답변이 참모총장님만 할 수 있는 것일지라 해도 답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육군은 지휘관의 결단만 있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려운 것은 국방개혁 3.0이 없는 육군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조직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패한 결과물은 언젠가 현재의 위대함이 됩니다. 용사는 끊임없이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육군이 그 문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병장 박지민입니다. 육군은 인재를 품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간혹 간부님들이 인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인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합니다. 용사들의 능력을 찾아내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켜주는 것이 여기 계신 지휘관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 로켓 시스템 설계를 전공하고 석사까지 마친 용사도 있습니다. 이 용사는 이제 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육군은 이 용사를 충분히 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사들은 말합니다. 일하고 싶다고. 물론 자신이 잘하는 일을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군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선택적 유용 복무제를 도입한다거나 특기병 모집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기병의 선발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특기병에 대한 정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용사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정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군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용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출신 학교, 전공만이 아니라 경력과 적성, 그리고 개개인의 흥미까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인재를 수요와 공급에 올려 맞춰 매칭하는 알바몬과 같은 인력 매칭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육군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육군의 알바몬, 워리어캐스트를 소개합니다. 워리어캐스트는 용사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는 임무를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제안하고 용사들이 직접 원하는 임무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용사들이 해당 부대로 파견되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자대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워리어캐스트가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군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군 전투력도 강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용사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함으로써 복무 의지도 향상되고 복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조직인 육군이 가장 젊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청년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사를 위해서 또 육군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재를 배치하여 육군이 인재를 품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성혜원입니다.
김정인 주임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훈련소부터 이등병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뭐 내가 여기서 군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는 군인인가?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물론 자대에 전입하고 난 뒤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병장이 될 때까지 장군님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생길 줄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육군은 용사를 불신한 채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용사는 육군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오늘 전역하는 김병장이 위병소를 걸어나갈 때 육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주목했습니다. 용사들이 바라보는 육군은 진짜 어떨까요? 정말 궁금해서 이를 질문지로 만들어 최근 전역한 용사 1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육군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100명 중 80명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때 전과 비교하여 당신의 애국심은 증가하였습니까? 감소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땐 58%가 감소한 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수십 년 된 불신을 청산하고 새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답 또한 우리 전역자의 시선에 있습니다. 전역자의 시선을 부대평가에 반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전역자가 신뢰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대가 우수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육군에는 수십만 명의 현역과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총을 들고 있냐 보다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80%의 용사들이 육군을 신뢰하지 않는다. 서운하십니까? 사실은 용사들은 육군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싶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육군에 자긍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용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육군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사단에서 오늘 용사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내려와갖고 오늘 지금 저도 용사입니다. 저기 앉아계신 분들도 저랑 같은 전우지만 학력을 보니까 막 서울대학교에 되게 화려하신데 저는 공부도 되게 못했고 말도 잘 못하고 되게 단순하고 좀 무식한데 오늘 저도 용사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에 꼭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눈치, 노예, 그리고 신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싸우면 승리하는 육군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철원 땅 야전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제 생각에서는 남북한 긴장 완화 속에서 훈련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안전 문제로 불필요한 일과를 지금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효율적인 훈련과 그리고 훈련 증가 그리고 철저한 경계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인권과 복지만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남북한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남북한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 저는 용사들 분께서 그런 얘기만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용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저희는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인정합니다. 인솔 간부가 없으면 영해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실제 전장에서 소대장 등 간부가 적의 공격으로 작전 중 죽었다 그랬을 때는 용사들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힘들다. 아닙니다. 저희 육사단에서는 사단장님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사수, 부사수 그 아래 직책까지 상위 직책을 전부 다 2등병, 1병 때 마스터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전포, 저 같은 경우는 105mm 견인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전포, 제가 지금 분대장인데 지금 1병이면은 거의 다 다룰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간부들이 용사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지금 조사하신 것 같은데 뭐 용사들이 느끼게 작업하는 노동력이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수동적인 존재, 하찮은 존재, 제가 또래 상담병 직책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친구들은 전우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군대가 싫어서 회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간부들의 아니면은 또 이런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군생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바로는 사회에서 내가 하던 일 그리고 잘하는 것을 지금 여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복 입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육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기탈 없이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특별히 우리 앞에 나온 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그 토의 세미나 이런 걸 참석했지만은 이처럼 그 가슴에 와닿고 또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토의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용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일일이 다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적으로 뭐 여기 패널로 나온 용사들 또 플로어에서 여러 용사들이 제시한 의견 모두에 대해서 다 옳다 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그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또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는 우리 육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시대에 맞는 육군을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분명히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사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또 용사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장군들, 지휘관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걸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실 얘기들 많은데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